하이루. 오, 들어왔다. 응? 콩산. 나하. 다현이, 안녕. 다현이에요. 사과물 해주롱요. 잘 들려요? 아,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저 저번에 혼자 브이앱 했을 때 우당탕탕 소리 많이 났잖아요. 지금도 그러나요? 아, 그럴 리는 없지만. 잘 들리나요? 다현이다. 하이, 다현. 다현이에요. 귀여미. 왜 이렇게 더 귀여워졌냐? 사과머리여서 그렇지? 머리 이쁘다. 감사합니다. Hello. 잘 들려요? 말기다. 사랑해요. 나도. 다현아, 이 댓글 보면 하윤아 생일 축하해 한 번만 해줘. 하윤아 생일 축하해. 헤이. 윙크. 아, 맞다. 그리고 채연 언니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지? 채연 언니가 아직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스케줄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양님,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1번 재밌어? 재밌습니다. 오늘의 TMI. 그냥 하루 종일 텐션이 좋았다. Marry me, 다현. 생각해 볼게요. 저 이제 조금 츤데레 되려고요. 오늘 ASMR도 해야지. 아, love you, me too. 우리 모두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주자. 주세요. 받아먹게. 다현아, 06이랑 친구 가능? 그냥 야라고 하세요. 다현아, 뭐, 야, 임마, 다 됩니다. 당신의 그룹을 사랑한다면 손을 들어. 오케이. I love Kepler. I'm Keplian. 다현짱. 고양이 포즈. 이건가? Can I 던지기 키스 해주세요. 이렇게 던지는 거 어때요? 이 코멘트 보면 하트 해주세요. 아, 요즘 제가 또 새로 만든 하트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하트. 이게 하트예요. 이거에 이어서 하트. 다이저브? 괜찮? 하이. 나 지금 번복을 두 번이나 했어요. 왜? 채연 언니 올 거예요. 채연 언니가 컨디션 때문에 쉴 거예요. 채연 언니 왔어요. 세번 했네. 하이. 좀 이따 갈, 아니,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아, 맞다. 저 오늘 산거 언박싱 할게요. 아, 맞아. 소리 커요. 드릴게요. 30년대인데. 이거 산 건데. 칫솔 세트. 아!
뭐야 뭐야 너무 궁금해. 짜잔.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냄새 좋아. 필통인가? 필통 아니고요.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 먼저. 옆에서 화장지워도 돼? 네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죠? 귀여워. 다현아 손톱 보여줘. 다현이 초딩이야? 이게 초딩 같아요? 초딩아. 여기에 숟가락 젓가락. 아, 들고 간 적 있어? 뭐라고요? 숟가락 젓가락 들고 간 적 있어? 많죠. 아 진짜? 너,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응. 난 초등학교 때도 들고왔어. 초등학교 때는 너 그거 없었어? 주는. 그거? 그게 뭐지? 그 진짜? 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요즘 애들 모른대. 오, 그 추억이다. 급식당 번. 근데 그거 타고 다니다가 시간 동안 독특했네. 두 번째 케이블. 귀엽죠 스누피. 말해도 되나? 응. 스누피 예비라서 먹지 않나? 난 뭔가 이런 캐릭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귀여워도 안 사게 돼. 아 진짜요? 네. 에? 저면 뭔 소리야? 좋아하지 않.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 아이템 너무 귀여워. 어. 근데 캐릭터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 그러니까 싫어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관심이 없는 관심 캐릭터. 어. 그러면 안 사게 돼. 전 다 관심 없는 거 샀는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어? 너 스누피 좋아해? 그거 맨날 들을 것 같아. 아. 저는 애초에 그런 거를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질문 안 들어요. 그냥 귀여워서 샀어. 아니, 얘, 왜, 너 이걸 왜 샀어? 이런 소리 아니야, 했지. 얘가 만약에 이런 걸 샀잖아. 야, 너 얘 알아? 아니, 그냥 얘는, 아니, 이게 뭔데? 나 그냥 귀여워서 샀는데? 이럴 것 같아. 케이블, 귀엽죠? 스누피.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잘 잃어버려서 하나 더 장만하긴 해야 돼요. 나는 귀여우면 다 사. 저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에? 응? 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귀여우면 다 산대요. 저는 귀여우니까 저는 살 수 없어요. 아, 귀엽지만 너를 살 수 없다고? 전 안 사도 제 거예요. 네. 아? 네. 카와이. 아 다현이는 살 수 없다. 아. 네. 아 아쉽지만 살 수 없습니다. 다현이는 귀여운 거 좋아해 이제? 아 이제가 아니라 원래 좋아했어요 귀여운 거. 근데 사질 않았을 뿐이지. 아니 얘는 귀여운 걸 좋아하는데 쓸모 있는 거 한정. 맞아요 쓸모 있는 거만 사요 대신. 누구세요? 네? 두 번째. 에어팟 케이스. 이거는 제가 이거 팬 들이 준 거 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진짜 칠칠 맞아서 잘 떨어뜨려요. 그래서 조금 뒤에가 까졌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팬분이 팬분들이 커스텀 해주신 거니까 이 모양은 보이고 싶었는데 딱 알맞게 투명 아기자기한 이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귀여워, 그쵸? 귀여워. 유튜버 언급되나? 누구? 아, 내 근데 사인이 안 보인다. 어떤 느낌? 얘 한 번씩 말할 때 그 메? 하시는 유튜버 분 말투가 나오거든요. 메? 너무 연결될 뻔했어.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가끔. 고마워요. 오늘 요즘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어때요? 요즘 이쁘죠? 귀여운 짓을 많이. 왜 그래? 좀 귀여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자, 어떠신가 제가 산 거.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뭔가 업 같아서 샀어요. 어. 자, 하나도 안 뜯겼죠? 어? 그림 속의 레인보우. 귀여워. 여보세요 레인보우. 완전 초딩 다현이 사는 것들 같다. 초딩 다현.
애기 왔잖아. 애기는 왔는데 초딩은 가지 않거든요. 이거 근데 촉감이 좋아요. 근데 약간 쓸모는 없거든요. 파우치 많아서. 근데 약간 렌즈 같은 거. 맞아요 여러분, 다현이의 마음을 사고 싶다면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게. 그럼 이따만한 것도 달고 다녀요. 맞아요. 돌아오지 않네. 중국어를 할 수 있나요? 중국어를 할 수 있나요? 중국어를 할 수 있나요? 곱하기 100. 중국어? 워실 한글. 한글은 단 ASMR 가자. 오케이. 시작. 자 ASMR 시작. 잠깐만, 내 이름이 사귀자인데 불러줄 수 있어? 귀자야! 귀자야! 이름 뜻이 약간 귀한 사람. 귀한 자. 귀한 자. 귀자야! 성의사. 이름이 귀자. 귀자야! 내 이름이 자기인데 자기라고 해줘. 귀야! 귀야! 어때요? 잘해요? 무서운데 좀. 오, 본 거 좋다. 벌레 같지 않아요? 내 이름 이자기인데 불러줘. 이제 성을 붙였어. 이자가 성인 거죠? 기야. 미안해요. 자기. 나는 눈썹 마스카라를 하면 눈썹이 뽑혀. 눈썹 마스카라? 아 진짜요? 응. 아프겠다. 근데 맞아. 많아서 뽑혀도 되잖아요. 맞아 좀 뽑혀야 돼. 다현이 너무 킹받아. 견받. 맞아 진짜 열받을 때 있어요. 문. 너무 진심이잖아. 다현아 개인 ASMR 찍을 생각 있어? 저는 찍을 생각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는데 얘 잘할 것 같아. 약간 장비 시간 이런 게 좀 맞고 뭔가 이렇게 돼야지. 시간이 없지. 자. 너 가끔 유지장치 발음 날 때 해줘. 아니요. 싫어요. 유지장치 제가 교정을 해서 안에 유지장치가 있잖아요. 그럼 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싫어요. 근데 가끔 그 항상 유지장치를 달고 있는데 가끔 너 유지장치 달았어? 라고 맞아요. 근데 항상 달고 있는데 물어볼 만큼 발음이 이상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 뭔가 혀의 문제 아닐까. 근데 그때가 귀여워. 나는 유지장치 발음 좋아해. 진짜요? 응. 근데 못 알아듣지 않아요? 알아듣지. 히카루는 못 알아들을 수도. 근데 혹시 그 내 스킨톤 한 번만 열어주시냐? 오케이. 스킨톤 위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안 빼면 돼. 오늘 좀 얼굴이 별로네. 에잉? 예뻐. 넙. 올려도 되는데? 하나 없을까? 그래요? 다현아 얼굴에 풀 묻었어. 뷰티풀. 이런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악플 물 많이 많이 읽을게요. 쌍꺼풀 속눈썹 풀 강아지 포즈 해줘. 강아지 포즈가 뭐지? 이건가요? 그 시나몬 놀기. 어 귀여워. 고마워요. 30초간 1번으로 대화. 30초? 30초 너무 짧지 않아요? 30분도 가능한데. 하지매 마쇼. 어? 고래까라 니혼고 다케. 아,
はい、私は日本語の天才です。うん、大変上手です。はい、日本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可愛いです。はい、面白い、可愛い。생얼です。여기띵동있거든요。생얼도메이크업카오가同じメンバーです。はい、부럽다です。요즘뾰루지가났어요내피부에뾰루지를주워줄까요어그러면아파이거 아프다고계속약간이렇게해서말해야돼日本語難しい。頑張ります。頑張ります。勉強してしたいです。時間がないです。時間がありません。공부할시간이없다고。うん。ありません。時間がありません。時間がありません。ちゃんちゃんどうですか。大丈夫。でも振り付けはちょっとしんどいですけど、うん、今は大丈夫。시험시험해요。はいはい。あ、コンビニライチ까먹었는데언제였지？그나도까먹었는데그있잖아2046년 오늘은어디갔어비밀네내일 red red 반짝이는눈빛이거한번만해주면안돼뭐야반짝이는눈빛반짝이는눈빛 Ruby 같이나의실선 All eyes on me 원작자님처럼그못하겠어요아니가끔그목소리가나올때가있거든요왠지너무왠지너무좋아요따라해서스톱버적이셔서아이안아프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보니까둘이진짜닮았다자매같아저희가닮았다고요저희가요저희가요저희가요닮게한번만들어볼까요어떻게해야돼나지금여기띵동있어서가려야되거든나그렇게하면나너무생얼이잖아지금닮았다고얘기하기에는네안녕화이팅화이팅쉬어요푹쉬어요잠시바로가며칠내야돼데리고있을게오케이아니안닮았는데저도알거든요천언니가훨씬예쁘거든요맞거든요아니거든요진짜예쁘다캡처타임주세요하나둘셋저는30분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윙윙비많이와아니요비안와요일본비안와요지금비안옵니다나숙제안끝나는데어떻게해야돼연필을잡으세요유연지끼리라이브해주세요좋아요유진언니랑나중에꼭할게요다현아그거알아왼쪽볼찌르고오른쪽눈감는거안된대헉그렇구나어때요츤데레스타요다
다현이는 무슨 스시 좋아해요? 도로! 도로 좋아하고요? 사르몬. 잠깐만, 신기 방귀 풍뎅이라고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것이 유행을 하고 있어? 오케이, 오늘부터 연습. 신기 방귀 풍뎅이. 신기 방귀야 또. 신기 방귀 풍뎅이. 와, 이거 완전 신기 방귀 풍뎅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따라하기 힘들다. 신기 방귀 풍뎅이. 이제 다람쥐가 브이앱 켤 수 있는 거야? 응. 나중에 ASMR 대회 있으면 나갈 거야? 대회? 나갈 거예요. 저 진짜 나갈 거예요. 배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변기에 착석하십시오. 12살인데 아줌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난 다 좋아. 그런 게 있어? 신기, 방귀, 풍뎅이. 저도 처음 듣는데 그냥 뭔가 지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유행하는 건지. 유행에 빠삭하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있나요? 신기, 방귀, 풍뎅이. 신기, 방귀, 풍뎅이. 지금부터 3분간 영어 금지 게임을 해. 오케이, 좋아요. 아직 시작 안 했어? 준비 시작. 24분까지 영어 안 쓸게요. 쓰면 노래 부를게요. 이렇게 말을 안 하기. 너무 입에 뱄어. 아까 처음에 뱉은 그거 뭔지 알죠? 다현아, 날개 날개 불러줘. 조금 있다가. 다현아, 너가 귀엽다고 생각하면 다현 거를 해줘. 이 사람들 나한테 영어 쓰게 하려고 아주 그냥. 다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얼음과자 이름. 얼음과자? 저는 요즘 얼음과자를 안 먹어요. 무지개, 똥, 색깔, 힘 알아? 몰라요? 영어 안 쓸 거거든요? 24분까지 2분 남았어요. 저 잘하죠? 다 언니, 저 내일 초등학교 졸사 찍는데 추천해주세요. 영어 안 쓸 거야. 초등학교 졸사면 최대한 귀엽게 가야 돼. 왜냐면 초등학교니까. 옛날에 너를 보고 아, 내가 좀 귀여웠구나를 해야 돼. 흑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그냥 진짜 무난하게.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무난하게. 다현아, 너 그룹 이름 뭐야? 뭐였지? 두 개의 태양이 하나로 되는 그룹입니다. 아, 1분 남았어요. 나 진짜 안 할 거야. 연희야, 이거 이름 어떻게 읽어? 이거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10월 10일쯤에 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24분이다, 24분이다. 끝! 팬미팅이라고 하죠? 그룹 영어 쓰셨습니다, 윤희. 그룹 썼어요, 저 이름? 저 그룹 썼어요? 몰라. 그럴 수도 있지. 잘하죠, 근데. 여러분, 저 30분까지 하겠습니다.
다나 스맨파 봐? 어, 스맨파 얘기하면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스맨파 보자. 너무 재밌어요. 실패했어 윤희야. 아닌데? 다현, 김다현 볼에 점 찔러줘. 이 so cute. 이젠 진짜 영어 쓸 수 있어. 다현아 요즘에도 무한의 계단 해? 그때만큼 자주 하진 않는데 하긴 해요. 구영쌤 나오잖아. 맞아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영쌤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저희의 케플러의 아버지. 최근에 기억한 일본어는 무엇입니까? 오니꾸. 오니꾸. 다현아 몇 년생까지 친구 가능해? 일단 아래로는 다 가능. 4분 남았다. 빨리 다시 캡처 타임. 오케이. 케플리안 아주 좋아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케플리안 너무 사랑해요. 와이니 아이스테루. 좀 빨라. 그쵸. 캡처 타임 좀 빨랐죠. 미안해요. 다현아 나 루트 팬인데 둘이 친해진 계기 알려줘. 아하 루트 승현이 팬이구나.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으니까. 네, 실무과는 3년 동안 같은 반입니다. 같은 기수 같은 반 3년 동안. MBTI가 ESTP가 아닌 것 같아요. 큐트인 것 같아요. 두 개이네요. 두 개. 신기 방귀 뿡뿡 방귀 알아? 뭐가 맞는 거야? 신기 방귀 풍뎅이. 신기 방귀 뿡뿡 방귀. 신기 방귀 뿡뿡 방귀. 세븐틴의 정한님이 만드셨어. 오. 신기 방귀 뿡뿡 방귀. 신기 방귀 뿡뿡 방귀. 다윤아 미안하지만 채연은 내 거야. 미안하지만 다 연입니다. 다윤아 도라에몽 성대모사 해봐. 야 친구야. 어려워. 일본 활동 열심히 해 윤이. 고마워요. 우리 모두 파이팅. 2분 남았어. 오호. 다현이 일본어 잘해서 놀랐음. 일본 방송 봤는데. 저요? 잘할 땐 진짜 잘하고 못할 땐 진짜 못해요. 앞으로 또 예능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능 진짜 잘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예능. 맞네. 내일 팬미팅 티켓팅인데 부적 좀. 티켓팅 성공 기원 캡처해서 쓰세요. 오케이. 내일 티켓팅 떨려. 화이팅. 제발 봐요 우리. 응? 좋은 자리. 그래서 볼 수 있기를. 그러니까요.
30분이다. 저희 내일 팬미팅 티켓팅, 네? 팬미팅 티켓팅 화이팅 하시고요. 꼭 봐요. 팬미팅에서 우리 하겠죠? 저는 이만 잘 준비하고 가볼게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사랑한다고 해줘요. 빨리. 빨리. 사랑한다고 해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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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랑한다고 해줘요. 로 딜레이가 있는 건가? 사랑해. 윤희야 잘 자. 캐플리언도 잘 자. 차이가 I love you. Good night. Yeah. Stay healthy. 사랑해요. 고마워요. 갈게요. 안녕.